아, 네, 저희 외삼촌이 이 노래를 80점 정말로? 노래방에서 평상시에 불렀을 때 몇 점 정도 나왔어요? 노래방은 다 90점 이상. 지금 75점 멈췄어요. 정말 75점 오랜만에 보는 네. 점수입니다. 당황스러운데요? 네, 좀 당황스러워요. 저희가 아주 그 노래방 점수가 아주 깐깐한 그런 네. 네, 어쨌든 네. 현재까지는 깐깐 노래방입니다. 아, 깐깐한 노래방입니다. 예. 1등이죠 현재까지? 세계 신기록입니다. 이태곤 씨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태곤 씨가 뭐 그런 얘기가 있네. 사랑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살짝 근데 최근에 애인이 생겼다라는. 아무래도 요즘 조금 여자친구들이 네. 조금 주변에 좀 관심이 보이죠? 아무래도 뭐 이제 2등하고 그랬으니까. 네, 뭐 조금 네. 위탄 출연자 중에서 가장 저... 인기 있었던 여자 출연자는 누구예요? 나는 아마도 권리세가. 권리세. 권리세가. 근데 네, 그 저희 참가자 중에서는 세은 백세은 누나라고 있는데 그 누나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백세은. 소수 의견입니다. 백세은. 백세은 씨를 좋아해? 네?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태훈이가 좋아해요. 백세은 씨? 가다리 여자 싫어해요. 누구지? 중간에 허 누군가 관둔 친구 하나 있어. 아 예예. 나 거기 노래 잘하던데. 나 되게 아까웠어. 허지혜 씨를 좋아했어요. 그래 그래. 허 누구지? 허지혜. 허지혜 씨 좋아했는데 또 바뀐 거야? 권리세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바람이야. 바람둥이네. 교포 출신인데 정색 한 거 받았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너무 잘하시는데요? 약간 오늘 이렇게 저 걸리세에 좋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너무 정확하신데요? 아니 제일 좀 바람둥이일 것 같은 좀 끼가 많은 남자. 이태곤 씨가 의외로 좀 약간 바람둥이 스타일이에요. 인도네시아 밀리면서 많이 울렸다네. 원주민들은 많이 울렸다네. 오히려 저는 약간 쉐인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쉐인. 약간 배드보이? 쉐인. 배드보이 스타일? 아니야. 아, 미국에 아니요. 캐나다 있을 때 인기 있었어요? 나 놀라 진짜 나 너 진짜 노란이 진짜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 슬프다. 이제 우리가 굉장히 죄송해지는 부분이야. 아, 이제부터 인기 있을 거예요? 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캐나다 가면 유킹 유킹 플레이어. 유킹. 예. 자, 어쨌든 현재까지 이제 이태권 씨가 1등이에요. 75점. 자, 다음 분.